전기차에는 충전용 배터리가 실려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화재 위험성도 커지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전기차 화재 진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불이 붙은 전기차 안파크로 소방수를 뿌려보지만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등 두 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불은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화재 진화가 어려운 건 배터리 열폭주 현상 때문입니다. 충격으로 배터리 팩이 손상되면 온도는 순식간에 800도까지 치솟고 불은 연쇄적으로 확산돼 진화 시간도 길어집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반응이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 주변으로 열이 전달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부산 지역 모든 소방서는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를 도입하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차량 하부 배터리에 직접 소방수를 뿌리는 장비가 선보입니다. 물을 저희들이 방수를 했을 때 감전 우려 그런 건 없습니까? 물에 침수했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감전의 우려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산소 유입을 차단해 불을 끄는 질식 소화포도 실험적으로 운영됩니다. 또 강서구 전기차 화재 당시 사용된 조립식 수조도 써봅니다. 불이 붙은 차량 주변에 이렇게 조립식 수조를 설치하고 물을 채워 넣어 전기차 하부에 배터리 열을 식히는 겁니다. 7톤의 물을 가득 채우는 데는 약 5분이 걸립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자체 발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소화수조, 질식 소화듣개, 상단 방수관창, 진압 장비를 활용하여 전기차의 화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과 함께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 빠른 소화를 위한 소방당국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